네, 이번엔 날로 젊어지고 있는 우리 지영 씨가 준비하셨죠?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시나요? 뭘 드시나요, 혼자? 아니, 제가 맨날 동안할 군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라도 뭐가 동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이에요. 우리 중에서 제일 젊어 보였는데. 피부로 관리를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데, 안 쓸 수가 없는데 봄철부터 고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나요, 동안 우리 지영 씨가? 우선 너무 건조해요. 각질이 막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화장도 안 받고 각질.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근데 난국치고는 굉장히 광이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광이 나는지. 이 정도가 네. 건조한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제 건조했었는데 지금 네. 이제 맑고 깨끗한 피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 기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 너무 예뻐요. 이 제품이 네. 뭐죠 근데? 되게 색다른데? 이게 뭐냐면요, 봄철에는 이제 건조한 것도 있고 또 미세먼지가 많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폐물 관리랑 그 안에 낀 거를 이제 빼주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아쿠아 필링 기기입니다. 아쿠아 필링? 네네. 아쿠아 필링 저는 솔직히 피부과 가서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비용이 그쵸. 한 1회에 뭐 팩까지 한 번 올려주는데 한 7만원, 8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이게 하면 저는 너무 좋은 게 모공 속 때까지 그냥 싹 빨아들인 느낌이라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걸 집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매일매일 이건 내 거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피부과 차리는 거죠. 집에서 이제 필링 기기를 매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좀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노폐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영양 공급을 시켜주면서 맑고 깨끗한 피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핸드피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우선 빼고 자 이렇게 누르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흰색 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이제 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등에다 한번 해보면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아쿠아 필링이잖아요. 그 자극이 없어요. 저자극이에요. 비벼줘요?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빨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피부 결대로 살살 이렇게 해보면 각질이 제거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핸드피스에서 솔루션이 나오면서 수분 공급이, 영양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하면서 영양 공급. 몇 분 동안? 이거는 이제 살살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단계별로 이제 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업앤다운이 있고 밑에 이게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각질이 제거된 거예요. 네, 노폐물을 흡착한 자리에 그럼 바로 솔루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핸드피스가 아쿠아 필링이다 보니까 각질이 제거된과 동시에 수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황보 언니가 저한테 잠깐 했었는데 네. 흡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 산낙지 먹을 때 입안에서 입안 쫙쫙 달라면 얘들이 이렇게 쫙쫙 빨판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모공에 딱 얘네가 흡착을 탁 해서 노폐물은 딱 빼주고 솔루션을 넣어주니까 훨씬 더 좋은. 맞아요. 아~ 그 느낌이 어떤 느낌?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 있죠? 이렇게 튜브가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인데 그때 물이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핸드피스를 보면 이거는 되게 크잖아요. 네네. 이게 두 종류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조그매요. 이거는 T존 부위. 그래서 여기 T존 부위와 그리고 여기 코나 볼 사이에 골 있죠. 얼굴 골. 여기에도 또 이제 각질이랑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콧볼 막 이런데.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해주는 거고. 아, 그럼 두 종이 네. 나오니까 진짜로 숨은 각질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럼 얼굴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유전 부위예요. 그래서 이쪽을 각질 제거와 노폐물 제거를 하면서도 보습이나 여기 잡티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쵸. 이게 사실은 뭐 전문가 분들이 그 피부과에 가면 사실, 그러니까 관리소에 가면 시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홈케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아주 쉽게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제품인 거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드름 피부는 과각하라고 해서 각질이 굉장히 두꺼워지기 쉬운데 집에서 디클렌징 자체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리프팅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전용 헤드가 아무래도 끌어올리고 압력을 줘서 이렇게 올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이렇게 이완을 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질도 대거되면서 마사지도 받으면서 영양도 공급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각질 제거나 또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거를 아래서 위로 사용할 때 아래서 위로 당겨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하고 그리고 여기 피부 결대로 이렇게 결대로 하다 보면 각질 제거도 물론이고 피부 이런 리프팅 효과랑 재생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와, 일석이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각질 제거랑 노폐물 제거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마스크팩을 쫙 해서 이 안에 영양 공급을 쫙 시켜주시면 각질도 없고 깨끗하고 화사하고 밝은 피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영양분들이 빨리 흡수되겠네요. 그렇죠. 모공 속의 노폐물을 빼고 그 미세먼지 흡착된 것도 빼고 각질 제거한 뒤에 수분과 영양 공급을 했기 때문에 피부 톤 자체가 밝아지고요. 그리고 그 각질의 트러블이랑 그런 기미 잡티의 주된 원인이잖아요.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봄철에는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집안 청소만 해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그쵸. 모공 속 청소까지 하려니까 정말 대청소 한 기분입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영 씨.